얼굴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이 아닌 방법으로 예뻐지는 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지침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인 퍼스널 컬러를 찾으라는 것. 퍼스널 컬러가 헤어, 메이크업, 패션을 선택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붉은기와 음영이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채도를 한 톤 다운시키니까 붉은기가 없어지면서 가장 고민했던 음영이 없어졌죠. 입는 옷에 채도의 변화만 주어도 얼굴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지 변신을 위한 두 번째 지침. 컴플렉스는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 제대로 알기. 사실은 본인은 이걸 가린다고 내렸는데 오히려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는 뾰족해 보이면서 여기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턱은 더 다름한 게 아니라 각지면서 세모로 보이는 거예요. 역삼각형으로 아래쪽에. 세 번째, 색조 화장은 얼굴색과 헤어스타일에 어울리게 선택하라. 그리고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야겠죠? 키가 보통 커 보이고 싶을 때는 위아래를 동일한 색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저처럼 키 때문에 슬픈 분들 더욱 집중해주세요. 세련되고 키가 커 보이는 스타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커리어우먼 스타일을 하니까 더 늘씬해 보이고 프로다운 느낌이 훨씬 풍기죠? 성형, 다이어트,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모두 결국에는 자신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일단 자기 자신을 예뻐하고 자신감을 가져야겠죠?